여자 프로배구 소식입니다. 시즌 초반 3연승으로 고공 행진을 하던 인천 흥국생명이 GS칼텍스의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수비 불안이 조직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0-3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올 시즌 3연승으로 쾌조의 스타트를 보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하지만 지난 30일 GS칼텍스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패배를 허용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첫 세트부터 2-8까지 점수차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수비와 서브 리시브로 고전했지만 세트 중반 조성화 선수의 2연속 서브 에이스로 15-15 동점까지 쫓아가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결국 25-18로 1세트를 내준 데 이어 2세트에서도 무기력한 플레이를 거듭하다 25-21로 졌습니다. 마지막 3세트에선 중반까지 엎치락 뒤치락 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쉽게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며 세트 스코어 0-3으로 패배했습니다. 주 공격수 이재영의 공격도 번번이 수비에 가로막혔고 외국인 선수 러브도 세터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몸은 전반적으로 무거운 데 반해 2연패를 당한 GS칼텍스 선수들의 투지는 뜨거웠습니다. 흥국생명은 3승 1패로 여전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11월 4일 IBK와의 원정 경기에 이어 11일 IBK를 홈으로 불러들여 경기를 치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